스킨푸드 요거 캐로카로틴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 피부가 아주 so good. 요즘 피부가 좀 좋아요. 여기 아래 이거 아, 뾰루지 생겼다가 없어진 거 자국 빼고는 만족. 제가 요즘에 아하, 바하, 파하 요거 공부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각질 제거 같은 것들. 피부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피부 지금 반쪽만 아하, 바하, 파하를 써가지고 지금 왼쪽에는 아하, 바하, 파하로 각질 제거를 한 일주일 정도 연하게 각질을 제거를 해봤고 지금 오른쪽은 각질 제거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만졌을 때 오, 달라요, 지금.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피부에 각질이 주된 이 피부 칙칙함이랑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좁쌀에. 좀 맑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요즘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하, 바하, 파하 성분으로 좀 묵은 각질을 제거를 해주니까 피부톤이 좀 맑아 보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피부톤이 좀 맑아 보이기도 하고 오, 피부가 좀 맨들맨들해지는 걸 많이 느껴요. 당근 패드 쓴 요 면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베이지크 요거는 트리트먼트 로션인데요. 이거 써줘서 한 번 더 흡수시켜줄게요. 요즘 제가 화장품 제조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제 얼굴에 실험을 하고 있어서 요즘 막 반반씩 쪼개서 실험하고 막 위아래로 나눠서 실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제 얼굴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기는 해요. 요거 써봤는데 괜찮긴 하더라고요. 영상에서는 한 번인가 보여줬는데 벌써 이만큼 사용을 했거든요. 일반 히알루론산 에센스나 뭔가 토너보다는 얘가 조금 더 고농축 같은 느낌이 있어서 써봤을 때 피부결이 좀 맨들맨들해지는 느낌? 그리고 오늘 수분크림 대신으로는 마몽드의 파코치올 레티놀 크림 이걸 써줄게요. 이거 바로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아랑에서 진짜 몇 분 만에? 바로 선런칭 몇 분 만에 완판이 돼가지고 으악! 1차 완판 되자마자 몰랑이 분들의 재입고 요청이 엄청 많아서 바로 2차 재입고까지 하고 2차까지도 당일날 완판이 되었어요. 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짱이에요. 제가 선 런칭 이후에도 요즘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런칭이 되고 나서 이제 본품을 받았잖아요. 아주 꽉꽉 눌러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벌써 보면 여기 눌러져 있는 거 보죠? 근데 이거 확실히 모닝, 나이트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레티놀 크림이라서 진짜 괜찮아요. 제가 다른 레티놀 크림도 많이 써보기도 하고 이거 개발 참여를 했을 때 레티놀 크림을 진짜 많이 비교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워낙 제가 피부나 성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레티놀 성분을 정말 진짜 샅샅이 다 뜯어봤는데 보통 대부분의 90% 이상이 다 저녁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게 완전 추천. 제가 처음에 이거 개발 참여를 했을 때부터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민감한 피부,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 크림을 만들자였거든요. 보통 레티놀 크림이 안정화를 많이 시켰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민감하신 분들이 매일매일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성분이 레티놀 성분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매일매일 써도 확실히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아침에는 수분크림 대신 쓰고 나이트케어에는 수분크림 쓰고 나서 쓰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말 순해요. 그러면 이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도 쓰는 게 어렵지 않은가요? 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설명을 했었죠. 얘는 보골지 씨앗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천연 레티놀 대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게 완전 장점이고요. 식물 유래 바쿠치올 레티놀이랑 순수 레티놀의 약
약간 합성이 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저도 써보고 나서 뒤집어진 적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쓰기 좋았고, 저희 매니저님도 이걸 런칭되고 나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랑님 확실히 이거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피부결이 달라요 라고 후기를 또 따로 저한테 만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민감하신 분들도 쓰기에 괜찮고, 또 매일 쓰다 보니까 자극 없이 진짜 피부결이 맨들맨들해진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위에 선크림으로 선크림까지 발라줄 텐데요. 이제 또 몰랑이 분들이 위에 비타민C나 다른 제품들도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냐,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냐라고 또 질문을 주셨는데, 바쿠치올에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비타민C랑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수분크림 대신 쓴다고 했잖아요.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수분크림 대신으로도 써도 됩니다. 저 오늘 외출을 하는데도 수분크림 안 바르고 이거 레티놀 크림만 써주고 위에다가 바로 선크림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나의 맨날 쓰는 이 정도면 뭐 아랑 쿠션이다 할 정도로 헤라불크 쓱쓱 발라줄게요. 레티놀 크림은 진짜 한번 쓰면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것들은 함유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못 쓰면 피부 진짜 뒤집어지고 벗겨지고 오히려 피부 확 뒤집어져서 피부과 가신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 주위에서 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레티놀 크림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할 때도 이거 3, 4일에 한 번씩 발라주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주의사항으로도 많이 얘기했었고, 예전에 성분 공부할 때도 레티놀이 진짜 진짜 좋은 성분인데 예민한 것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함유량 제한도 많이 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까탈스러운 성분인데, 진짜 써봤던 애들 중에서는 진짜 순해요. 진짜 순함으로는 따지자면 진짜 약간 뭔가 퓨어한 요플레 같은 느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우더야 어딨니? 집에 섀도우가 이렇게 많지만 내가 쓰는 섀도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 페리페라 사용을 해줄게요. 맨날 웨이크메이크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안 되겠다. 여기 있는 거는 블러시드 프레임이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헤로인 메이크의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의 내추럴 브라운인데,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옛날에 출장 갈 때 샀나? 이거 언제부터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집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출장 갔을 때 산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에 일본 출장 다니고 했을 때는 제품들 많이 살 수 있어서 좋았는데, 요즘에는 해외를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도 얼마 전에 보니까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맞으면 이렇게 해외도 나갈 수 있다고 듣긴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요즘에 진짜 소원을 또 듣는 중이에요. 해외 못 나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쵸? 다음에 조금 짙은, 가장 짙은 요 브라운은 Dipping the Brown. Dipping the Brown을 써줄게요. 해외도 나갔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오면서 가끔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힐링도 하면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지 라는 이런 동기부여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점점 이제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막 물건 같은 거 굳이 막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끔 막 충동 구매로 구매한 적도 있고, 저도 그런 적도 있거든요. 충동 구매로 굳이 막 필요하지 않은데 산 적도 있고, 쇼핑으로 풀기도 하고. 저만 그런 건가요? 그쵸? 점점 괜히 막 물건 같은 거 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좀 우울하긴 했었거든요. 샀을 때 기분은 좋아. 마치 샀을 때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사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막상 결제하고 며칠 뒤에 지나면, 아, 굳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았던 거야. 이랬던 적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약간, 아,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이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해외도 나갔다 오면서 조금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요거 브러쉬는 더툴랩의 233번 브러쉬인데, 딱 애교살을 밝혀주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모양 툴이거든요. 혹시라도 애교살 브러쉬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233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써봤던 브러쉬들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워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웨이크메이크의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 사용을 해줄게요. 네. 당근이에요, 여러분, 당근. 정말 여러분, 당근 흔드셔야 돼요. 이거 더블로 흔드셔야 돼요, 여러분. 같이 더블로 흔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더블로 네, 같이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더블로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당근 흔드세요. 당근 흔드세요. 네, 이렇게. 재미난 튜브님이 당근 흔들고 계세요. 네, 여러분도 함께 댓글창으로 당근 흔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쫄았어. 감사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언니네 도착. 스튜디오 같은 데 가야지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짱 이뻐. 살 거야. 이미 살 거야. 언니 결제책 열어줘. 결제 시작하나요? 결제책. 약간 태연의 이번에 설화수 화보를 모티브로. 감히. 감히. 아, 근데 이거 스프레이 뿌려도 태연이세요?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반대쪽 손 약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내가 느낀 아랑님은 약간 차홍 같은 사람. 좋아 지금. 멋진 BGM과 함께 장발 오빠. 멋있어. 오빠 사인해 주세요. 미쳤다. 포렌코즈 모델이다. 해보고 좋아. 좋아. 제주 소녀야. 진짜. 제주 라카 소녀야 지금. 어떻게 약간 이니스프리 광고 찍어야 될 것 같아. 제주 라카 소녀. 아 너무 귀여운데? 쓰는 거 너무 웃겨. 손가락. 그쪽도. 비 온다. 여러분. 요 정자에서 촬영 중. 비 와가지고. 이 얼마나 바람직한 촬영 현장인가. 항상 내 브이로그 보면 사람들이 모든 촬영 현장 이런 건줄알거 아니야.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촬영장은 다 이렇구나. 열악하고. 되게 열악하고 힘들고, 맨날 그치. 비 오고, 밥 굶고, 이렇게 되고, 딜레이 되고. 맨날 이런 줄 안다고. 아닌데. 나만 이런 건데. 돗자리 깔고, 우리 집에서 아. 꽁냥꽁냥. 이거 거울로 반사판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거울 반사판.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척이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다. 또랑이 잡고 이렇게 덮어놓는 거. 안 돼요. 우리 언니 속살 노출 금지야. 허용하지 않아. 좋아요. 오케이. 아 예쁜 척. 오케이.
씻고 나왔으니까 일단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스킨푸드 다시 써줄게요. 저녁에는 조금 더 보습감 있는 제품들로 나이트 케어 오늘 마무리 해줄게요. 저 요즘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살도 조금 좀 찌나 싶었더니 살이 좀 다시 빠지는 중이에요. 살이 요즘 뭘 먹어도 잘 안 찌더라고요. 살도 좀 빠지고 다시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건강을 다시 잘 챙겨야 되는데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앰플 모이스처라이저 써줄게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바깥에 있고 하루 종일 화장하고 이러니까 피부가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원래 하루에 스케줄 하나 이상 잘 안 잡는데 오늘은 몇 개나 잡은 거지? 두 개 이상 하지 않았나요? 아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 체력이 점점점 약간 이렇게 꼬꾸라지는 느낌. 이제 그리고 나이트 케어에도 역시 나 오늘 마몽드의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침 저녁 두 번 써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녁에도 써줄 건데 저녁에는 조금 더 듬뿍듬뿍 한 요 정도? 완두콩만큼? 짜서 한쪽 볼만큼 발라줄 거예요. 짜자잔 요만큼씩 히히. 제가 아까 아침에도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거 실제로 쓰면 모공 깊이, 모공 수, 모공 개수에도 효과가 있다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써주는 거 추천을 합니다. 저녁마다 써주고 있는데 진짜 다음날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진짜 지금 너무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래도 얘 발라서 관리해줄게요. 이렇게 쓱쓱.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습감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진짜 많이 줬어요. 지금 발라만 봐도 딱 느껴지는 게 저는 속건조가 있는데도 진짜 잘 썼고 특히나 얘는 지성이나 수부지 피부가 끈적임 없이 정말 속건조, 속보습을 잘 잡아준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사전에 평가단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만족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끈적임이나 무거운 거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히 가벼운 수분 크림, 보습 크림 바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오히려 다른 레티놀 크림은 3, 4일에 한 번씩 바르다 보니까 막 까먹고 지나가기도 하고 매일매일 챙겨 바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기를 맞추는 게 어렵기도 하고 좀 민감해지는 주기가 다가왔을 때는 좀 바르는 게 꺼려지기도 했는데 이 제품은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안심하고 쓰기에도 좋고 좀 루틴 맞추기에도 편하더라고요. 나츠! 나츠는 뭐 루틴에서 빠지면 이제 섭섭하잖아요? 왕섭섭? 턱에 뽀르지 난 부분에 나츠는 계속 써도 내성이 생기지가 않아서 써도 됩니다. 2018년도 12월부터 지금까지 뭐 매일매일 쓴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쓰고 있는데 따로 내성이 생기지도 않고 피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애도 없어서 저는 매일매일 써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4월쯤에 솔미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솔미의 추천템으로 알게 됐는데요. 그 뒤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얘는 속눈썹 영양제인데 제가 제주도에서 처음 써보고 난 뒤로 정말 정말 속눈썹이 진짜 잘 자라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브이로그에서는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죠. 다른 속눈썹 영양제도 제가 안 써본 건 아닌데 정말 많이 자라서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전 눈썹에도 바릅니다. 왜냐면 눈썹이 자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잼소예요. 진짜 속눈썹이 길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잼소입니다. 제가 언더 속눈썹도 써봤는데요. 여러분 언더 속눈썹도 진짜 많이 자랐어요. 진짜 많이 자랐어요. 제가 언더 속눈썹이 원래 몇 가닥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언더 속눈썹이 요즘에 많이 자라가지고 여기가 아주 풍성해졌어. 오늘 저의 나이트 루틴은 끝이에요. 끝. 이제 제가 요즘 또 제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조 제품이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짜자잔 짜잔 요거 제품 테스트도 해보고 안에 성분표 전성분표 체크도 해야 돼서 요거 하고
이제 내일 또 스케줄이 있어서 내일 스케줄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일을 조금 더 하다가 자려고요. 광 마음에 든다. 아 피곤해. 자야겠다. 일을 조금만 하다가 자야지.